모두들 터라입니다. 평론가들끼리 얘기를 할 때 되게 고민인 게 있어요. 네. 배리어프리 웹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배리어프리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배리어, 장벽, 프리, 없다. 즉 장벽이 없다는 뜻인데 이거는 영화, 음악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모든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모두 똑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의가 배리어프리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이걸 고민을 해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각 매체를 보지 않고 듣거나 아니면 느끼거나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같은 감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2019년 부천 만화축제 개막식 때 크라잉나 공연에 옆에 수어통역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좋았어요. 크라잉나 공연인데 가사를 수화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옆에서 같이 즐기면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노래가 격해지면 수화가 댄스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은근히 볼맛이 있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도 크게 한몫을 했고 당시에 화면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네네. 두 개의 큰 스크린이 있는데 한쪽에는 그 크라잉넛이 나오고요. 한쪽에는 그 수어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같은 비중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멋진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웹툰에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죠. 예. 뭐, 넷플릭스의 자막 중에서 배리어프리 자막이 그런 거잖아요. 뭐, 들리는 모든 종류의 소리나 효과음을 다 자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상상을 해보고 있었는데, 평론가들끼리도. 네네. 근데,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들 다 나왔어요. 네네. 근데 네이버 웹툰에서 마침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뭐냐면, 네이버 웹툰에서 웹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AI를 만들겠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5일에 네이버가 주최한 뭐 4차 산업 기술에 적용된 현재 접근성과 미래 기술이라는 이 컨퍼런스 웨비나를 개최했는데 보통 웹이나 제목은 원래 이런 식입니다. 보통 네, 그렇죠. 좀 어려워요. 근데 네이버 웹툰에서 처음으로 질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0.5%가 안 되는데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개발하는 게 맞을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냥 얄팍하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배리어프리 좋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때 말씀하신 분이 윤승섭이라는 네이버 웹툰 서비스 기획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비장애인 이용자를 대립관계, 즉 양자택일 관계로 나누기보다 and, 그리고 관계로 보고 접근성 원칙을 추구하자라고 결정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단이 있는 것보다 경사로 설치가 모두에게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 개찰구 좀 더 넓으면 모두에게 편하겠죠. 이게 엔드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겨울에 패딩 입고 막 이게 하다 보면 끼거든요, 막.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넓으면 다 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도구를 활용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음성 변환, TTX, TTS. 네. 이게 탑재가 돼 있어서 좀 수월했다고 해요. 음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사를 읽어줄 수는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모르는 분들 꽤 많아요, 이거. 그래서 근데 윤승섭 기획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대사를 읽어주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를 읽을 때 웹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웹툰 원고를 보내면 JPG를 보냅니다. 즉 말풍선 안에 있는 것도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효과음이랑 폰트 같은 것들을 다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다 다르죠. 그리고 같은 억양으로 읽어도 힘들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화 속의 자막처럼 웹툰에도 텍스트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제공 중인 작품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진짜. 안 돼. 심지어 네. 완결까지 생각하면 더 많죠. 진짜 많죠. 네, 이걸 다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 안 가신 분들 없겠죠. 네. 이거 하는 동안 매주 수백 작품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걸 담당하는 전담 기업이 있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네. 그때 찾아낸 답이 인공지능이었다고 합니다. 기승전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구조랑 협업을 해서 웹툰 속의 이미지랑 대사를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이 인공지능 대체 텍스트를 개발했다고 해요. 네. 이걸 이제 OC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랑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OCR은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읽어내는 우리가 그렇죠. PDF를 받으면 PDF가 이미지로 되어 있더라도 블럭이 씌워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류의 기술을 일단 접목을 시켜서 다 그걸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는 뭐 필수죠, 거의. 네. 그리고 인공지능 대체 텍스트를 개발해서
검수를 계속 거쳤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1년가량이 걸렸다고 하면 테스트를 하는데만. 그럴만합니다. 워낙 데이터가 많고 시도해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월 업데이트를 얘기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탑재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1월 업데이트요? 이미 지났네요? 네. 요즘 더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말했던 건 1월 23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개발상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라고 하면 일단 상업지향의 무언가가 일단 이미지에 떠오르잖아요. 그러죠. 대중이니까요. 네. 근데 대중문화가 품격이나 소위 말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건 예술적인 도전 그리고 이런 확장성을 위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에서 만 상영하는 영화, 엄청나게 좋은 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쵸. 라고 물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다케코 이노우의 리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장애인 그 휠체어 농구 네. 얘기가 아주 깊게 나오죠. 네.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요. 아마 걸작이라고 모두가 막 난리가 났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갔습니다. 아카데미 받는 거야.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 그치.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있는 문화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만으로도 저는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지만 공개가 된다면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눈을 감고서 한번 써보려고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저도요. 그 되게 저 굉장히 소리를 죽여놓고 넷플릭스를 많이 가끔 봐요. 네. 실제로 그 자막 어디까지 돼 있나, 그쵸. 상상이 되나 이런 것도 보려고 이거 서비스 되면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요즘 유튜브에서도 다 자막을 달아주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도 저는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죠.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클럽하우스 덕분에. 네. 거기서 만난 시각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제가 도수치료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졌을 때 이제 시각장애인 마사지 전문가들에게 치료를 오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진 개인적인 관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한테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동안 치료를 받다 보면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을 하면 정말 친해집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한테 배웠는데 아이폰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혹시 아시나요? 아,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전 세계 휴먼 인구,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음 어나더 레벨로 그냥 보내버렸대요. 완전히. 정보 접근성부터 교육, 커넥션, 커뮤니티 모든 면에서.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보완이 돼서 지금쯤 오면 설정에서 시각장애인용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들어가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손으로 만지는 모든 부분의 정보들을 전부 다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막 시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좀 느리게 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빠르게 해놓고 보세요. 보여주셔 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문자를 보냈어.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손가락 위치가 어딘지 대충 알아서 거기 대고 딱 그 문자를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분들은 아, 지금 뭐뭐뭐뭐 보냈군요. 다 알아들어. 그래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가지게 되면서 웹서핑, 정보 접근, 커뮤니티 가입, 자기들끼리의 어떤 소통, 메신저 사용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레벨로 갔대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말하는 것들을 듣는. 그래서 그분들은 유튜브도 1.5배속이 아니라 막 2배속 이렇게 해도 자막 없이 다 들어요. 그쪽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요즘 언어는 쓰다 보면 느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듣고 나서 아 세상은 아무래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의 정의를 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천적 차이를 후천적으로 보정할 기회가 방법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 그렇죠. 딱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이런 건데 웹툰 쪽에도 이런 시도가 이제 있다. 그런 얘기의 뉴스였습니다. 저는 들었던 게 물리 버튼이 절대 사라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죠. 물리 버튼이 아예 없으면 이게 앞뒤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원래 교육에 항상 네.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거나 점자책 종류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죠. 진짜 적죠. 근데 이제 그냥 말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손으로 읽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늘 검색하는 것 같은 정도의 접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각장애인분들. 그래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베리어프리 라이프에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쵸.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재미있죠 아주.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Bye.